한밤중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.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는 한 마리의 개가 보이는데요. 개를 따라 이 차가 도착한 곳은 바로 화재 현장. 알고 보니 화재가 난 집에서 기르던 개로 소방차를 마중 나온 것이었습니다. 이번엔 한 아기가 바다를 향해 거침없이 기어갑니다. 이때 한 마리의 개가 나타나 아기를 향해 달려가는데 반려견 덕분에 부모는 무사히 아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주인의 목숨을 구한 개는 해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올해 2월 화재가 발생했던 부산의 한 아파트. 이 화재 현장에서 주인의 목숨을 구한 기특한 견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이 작은 강아지 둥이. 위험에 빠진 주인을 구한 수많은 반려견들 때문에 최근에 혹시 내 반려견도 내 목숨을 구할 충견이 아닌지 테스트를 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여기 주인으로부터 충견 테스트를 받게 된 반려견들이 있는데 함께 보실까요? 첫 번째 충견 후보. 강에 들어간 주인이 물에 빠진 척을 합니다. 빠진 척이에요? 아니요. 강 밖에 있는 반려견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? 허접거리는 거 아니에요? 약간 도전했어요. 두 번째 충견 후보. 반려견과 함께 바닷가에 간 주인. 반려견을 두고 바다에 빠집니다. 자, 과연 이 반려견의 반응은? 역시 충견 인증 성공. 세 번째 충견 후보. 주인이 무거운 물건에 깔린 척 반려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. 자, 반려견은 주인의 요청에 반응을 보일까요? 이 반려견 역시 충견 인증에 성공합니다. 마지막 충견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.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간 주인이 갑자기 넘어지는 척을 합니다. 과연 이 반려견은 주인이 넘어진 걸 알아챌까요? 그냥 가버리고 말아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. 당신의 반려견은 당신이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해줄 수 있을까요? 마지막에 좀 유쾌하게 끝나긴 했지만 네. 이 집 애완견들의 주인에 대한 애정과 또 의리가 넘칩니다. 그렇죠. 아, 진짜 심지어 강아지가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. 그렇죠. 네, 난 저러면 개를 업고 다닐 것 같아요. 정말 다음부터는. 근데 다들 애완견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시죠? 네, 나의 개도 저렇게 키워보셨나요? 할까요? 네, 저도 어렸을 적 그 골목길에 네.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뛰어오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이 물었어요. 그냥 지나가시는 길이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길? 오해해서.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 집을 떠나게 됐던 일이 있었죠. 아~ 네. 저희 집 개는 뭐 그, 이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서열이 낮으시잖아요, 개보다. 네네네. 저희 집 개님은 네. 그 밤에 라면 먹으면 붓고 아침에 안 좋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주인 그 먹는 거, 음식을 네. 그 친구가 대신 뺏어서 먹어줘요. 아~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 자기가 부으니까. 우리 주인을 위해서. 저는 제가 드라마를 했을 때 저희 네. 개가 옆에서 대본을 같이 외워줬어요. 예전에 강아지는요. 예전에 강아지는 뭐 어떻게 심지어 길거리에서 붙었어요. 네. 근데 제가 그쪽이 좀 양이 사람이 네. 많았거든요. 그랬더니 네. 저 머릿수를 맞춰주더라고요. 강아지가 네. 에이 너무 오바하시네요. 아직 위험감이 과하시네. 저희 개는요. 네. 제가 한참 가위를 눌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. 귀신을 쫓아줬어요. 이거는 사람 진짜 제 아니 셰프님 뭐 어떤 강아지가 뭐 전 처음 나왔는데 네. 원래 이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